저희 드라마는 어떤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세월호라든가 산풍사고라든가 우리가 겪게 된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의 사이, 그 각각의 간격, 거리, 그런 게 처음에 그 사이였고, 멜로다 보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 이 인물들이 어떻게 상처를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극복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라는 제목이 정해지게 됐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사랑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는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멜로는 진짜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거나 한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끌리고, 끌리다 보니까 좋아지고 생각나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멜로치고는 좀 기대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스스로 있었어요, 작가님하고. 근데 그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 드라마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차별점일 것 같고, 수치적인 경쟁력과 질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섬세하시고요, 여성스러우시고, 연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시고, 같이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 2주마다 오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꼭 상을 한 개씩 타셔서 지난주는 간식차를 쏘셨는데 상을 계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